오늘 이제 정적분 활용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제 속도와 거리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잠깐 떼고 이제 우리가 그 미분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이 위치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수직선인 거죠. 수직선 위치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하면 속도에 관한 식으로 바뀐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속도를 적분하면 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에 관한 식으로 뭔가 바뀐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 이 속도를 정적분하면 뭐 A부터 B까지 이 속도를 정적분하면 아이고 이렇게 되고 B고 A니까 SB 마이너스 뭐 XB 마이너스 XA가 되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B초일 때 위치고 이게 A초일 때 위치예요. 이게 뭐냐? 바로 위치의 차를 의미하는 거죠. 위치의 차 또는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A초일 때 위치와 B초일 때 위치의 차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이 A초와 B초 사이에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수 있다라는 거. 근데 나는 만약에 뭐 10초 후에 위치를 알고 싶어. 지금으로부터. 그럼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0초부터 뭐 10초까지 이 속도를 정적분하면 이 10초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위치에다가 이 속도를 정적분한 걸 더하면 차 그때 이제 나중 위치가 나온다라는 거죠. 요거. 왜냐면은 처음 위치에다가 그 시간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을 딱 더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처음 위치가 뭐 10이었는데 위치의 변화량이 4였다. 이 사이에. 그러면은 얘가 4만큼 끝내는 이 중간에 어떻게 간지는 모르겠지만 4가 추가되니까 위치는 끝내는 1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치는 우리가 이제 내가 뭐 10초일 때 위치를 구하고 싶다. 10초일 때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0초일 때 위치에다가 0초부터 10초까지의 이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인 게 속도를 정적분한 거죠. 이걸 더해주면 그 10초일 때 위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초일 때 위치가 5였는데 0초부터 10초까지 이 속도를 정적분하면 얘가 속도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아, 위치의 변화량. 근데 그 위치의 변화량이 만약에 7이었다.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위치가 12에 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고 처음 위치에다가 그 위치의 변화량을 더하면 나중 위치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이 속력을 정적분한 거예요. 왜냐면 속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속도의 크기인 거지.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거는 관심이 없는 거지. 속도라는 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속력이라는 건이 속도의 크기니까 무조건 플러스 값을 갖거든. 그래서 얘가 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속력을 뭐 하면 된다? 적분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개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약간 이게 그래프로 좀 해석을 하면 좀더더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살짝 더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수직선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여요. 근데 이제 출발점이 뭐 원점이라고 하자. 근데 내가 이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막 이렇게 그려봤어. 그래서 막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뭐 3초일 때, 여기가 6초일 때, 여기가 10초일 때 보자. 그럼 얘는 0초부터 3초까지는 속도가 플러스죠. 속도가 플러스인데 만약에 이 넓이가 5면 얘는 뭔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 3초 동안 5만큼 움직인 거예요. 왜냐면 속도를 정적분한 게 그래프에서는 이 넓이를 의미하잖아요, 넓이. 그래서 얘가 이제 5만큼 이렇게 간 거지. 근데 여기 3초부터 6초까지는 속도가 마이너스.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건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이 넓이가 10이다. 그럼 얘는 왼쪽으로 10만큼 움직이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6초부터 10초까지는 다시 속도가 플러스죠. 속도가 플러스니까 근데 만약 여기 넓이가 20이다. 그럼 얘는 다시 오른쪽으로 20만큼 움직이는 거죠. 오케이? 근데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을 때는 이게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얘는 0초부터 3초까지는 5만큼 움직인 거고, 3초부터 6초까지는 10만큼 움직인 거고, 그 다음 6초부터 10초까지는 20만큼 움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이 속도에다가 절대값이 이용한 게 속력인데, 이제 이게 속력. 이 속력을 정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넓이들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뭔가 풀어보겠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여기는 조금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프 없이 하면 조금 굉장히 뭔가 어려워 보여. 잠시만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 내가 팁을 주자면 이 속도 수학에서 속도가 나오면 이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그래서 이 속도 그래프를 잠깐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속도 그래프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자. 얘가 1초와 2초에서 x축과 만나고 뭐 0초일 때는 10이네. 뭔가 이 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12.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보고서 뭘알수 있냐면 얘는 0초부터 1초까지는 속도가 플러스잖아요. 아, 그래서 얘가 속도가 플러스니까 뭔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넓이가 만약에 8이다, 그럼 8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1초부터 2초까지는 속도가 마이너스죠.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이 수직선에서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넓이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죠. 다시 2초부터는 속도가 플러스니까 뭔가 이 넓이만큼 이제 움직이는 거지. 자, 그래서 2초에서의 위치를 구하고 싶대. 2초일 때의 이 물체의 위치는 처음 위치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vt dt 하면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0초일 때 위치가, 그러니까 이제 1에서 출발한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0부터 2까지 이 속도 그래프를 정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1번 끝났고요. 2번은 1초부터 3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고 하면 이 속도 그래프를 그냥 정적분하면 된다라는 거. 이 속도 그래프를 정적분하면 된다. 그래서 1초부터 3초까지 내가 이걸 정적분하면 1부터 2까지는 자동으로 이 왼쪽 방향으로 움직인 이 속도 위치가 계산이 되고, 2초부터 3초까지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계산되면서 자동으로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정적분을 해버리면, 얘가 1초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해버리면 1초부터 2초까지는 이 파란 그래프만큼 왼쪽으로 가요. 그러다가 2초부터 3초까지는 이 여기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면서 최종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최종 위치.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위치가 변했다라는 걸이 속도를 정적분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는 끝내는 어차피 이 속도에다가 정적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속도 그래프에다가 절대값이면 속력이 되는데, 끝내는 이게 위로 올라오는 거긴 한데 움직이 거리는 그냥 이 넓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 넓이. 그래서 1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 그럼 얘가 1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1초부터 2초까지는 이 속도 그래프를 정적분해. 근데 이러면 음수값이 나오겠죠. 음수값. 근데 실제는 움직인 거리라는 건 양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2초부터 3초까지는 그냥 그대로 속도 그래프를 정적분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움직인 거리는 속도 그래프에서 이 넓이 구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애우라고 하는데, 애들한테 그 움직인 거리 구할 때는 아그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 뭐 이유를 좀 잠깐 다시 설명해 보면, 움직인 거리는 구하는 거잖아. 1초부터 3초까지. 그럼 봐봐. 얘가 뭐 이렇게 1초일 때 위치가 어디 가 있어요. 근데 1초부터 2초까지는 이 넓이만큼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초부터 3초까지는 이 넓이만큼 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 구하라는 건 끝내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이 길이는 이 넓이와 같다라는 거죠. 요 길이는 이 넓이와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속도 그래프에서는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하면 아 넓이 구하는 거랑 같은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좀 편하다라는 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움직이는 것도 한번 해보자. 위아래 움직이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뭐이 속도 그래프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5초가 지날 때 물체의 높이, 높이가 위치거든. 그러니까 1번은 5초일 때 위치를 구하라. 그러니까 좌우에서 위아래로 바뀐 거 빼고는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위치에다가 그 5초 동안에 뭘 구하면 된다?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면 된다. 이러면 끝인 거지. 계산까지는 선생님이 좀안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속도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 된다. 처음 위치는 10m인 거죠? 10m. 처음 위치가, 10m 높이에서 처음으로 30m 뻗을 거야.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10인 거야.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위치를 구하래. 그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어떤 물체를 이렇게 위로 던졌을 때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멈춰요.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거죠. 이 최고 높이에서는. 그래서 일단 속도가 0이 될 때를 먼저 구해야 돼. 그럼 속도가 0이 될 때는 3초일 때네요. 3초. 아, 그러니까 얘가 3초일 때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3초일 때에 위치를 구하라. 그러니까 x3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 위치 플러스 인테그랄 역시 0부터 3까지 vt dt 하면 된다라는 거. 자, 3번. 3번이 중요한데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원래 속력의 이제 정적분인데 어차피 속력이라는 게 속도 그래프에서는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라는 거죠. 그래서 5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는 일단은 속도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주는 게 편하다. 그래서 이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은 지금 30이고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리자 이거죠. 그 다음에 x절편이 3이니까 뭔가 이렇게 가는 속도 그래프네요. 근데 5초 동안 움직인 구하래요. 그럼 0초부터 5초 동안. 그러면 0초부터 3초 동안은 이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가 플러스니까. 그리고 3초부터 5초까지는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이 넓이만큼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움직인 거리니까 우리는 이 넓이에 한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적분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삼각형이니까. 이게 3이고 30이니까 이 넓이는 2분의 9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초부터 3초까지는 2분의 90만큼 움직이는 거야. 근데 또 3초부터 5초까지는 이 넓이가 여기가 2고 여기가 5면은 여기다 5를 넣어보자. 20이네.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20 나누기 2니까 20이네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으로 움직인 넓이, 왼쪽으로 움직인 거리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와 동일하다라는 걸좀 알고 있으면 편하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뭐 간단하죠, 생각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지금 이렇게 속도 그래프를 줬어요. 근데 6초일 때 위치를 구하니까 얘네가 식을 안준 거지. 그럼 이걸 식을 뽑아서 뭔가 문제를 풀 거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풀어도 된다. 6초일 때 위치를 구하래. 근데 얘가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처음 위치는 0인 거죠. 근데 6초 동안에 이 물체의 움직임 변화량을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0초부터 2초까지는 속도가 플러스지. 그리고 2초부터 5초까지는 속도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얘는 0초부터 2초까지는 오른쪽으로 속도가 플러스니까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빨간색으로 나타내 볼까? 빨간색. 이 빨간색 부분은 속도가 지금 플러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뭔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파란 부분 있지, 파란 부분. 이 파란 부분은 속도가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물체가 이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2초 동안은. 근데 이 넓이가 지금 구해봤더니 2, 4니까 2네. 그다음에 이 넓이 구해봤더니 1이고 1이니까 여기 2분의 1이네요. 그다음에 여기 넓이 구하면 여기는 1, 2, 3, 3 더하기 1 곱하기 1 나누기 2. 그래서 이 파란 넓이 구하면은 4에다 2이네요. 이거 여기 미리 이렇게 넓이를 내가 구해놨어요. 그럼 얘네가 6초 동안의 위치를 구하라고 하면 봐봐. 처음에 얘가 그 원점에 가 있어요. 원점에 이렇게 원점이 있어요. 근데 2초 동안은 이 넓이가 2니까 2만큼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빵 2만큼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지금 2초부터 5초까지는 이 넓이가 2니까 다시 2만큼 왼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제자리로 돌아왔네. 근데 여기 넓이가 2분의 1이니까 6초가 되는 순간에 다시 여기서 2분의 1만큼 간 거지. 아, 그럼 최종 위치는 어디다? 2분의 1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계산 안 해도 알수 있는 거지. 그래서 6초일 때 위치는 2분의 1이다. 두 번째,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속도가 0이 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0이 될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그러면 봐봐, 속도가 0이 되는 게 2초일 때네. 2초일 때, 2초일 때부터 두 번째로 운동 방향 바꿀 때 속도가 또 0일 때 5초네. 그러니까 2초부터 5초 사이에서 움직인 뭘 구하라? 거리. 그냥 움직인 거리는 이제 이 넓이가 되는 거지, 이 속도 그래프 입장에서. 그래서 얘가 2초부터 5초까지는 이 넓이만큼 뭔가 왼쪽으로 움직인 거지. 근데 이 넓이 우리가 구현하잖아. 얼마? 2. 그래서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래프가 저렇게 직선 형태면 우리가 바로바로 뭐식 같은 거안 뽑아도 계산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곡선이면 무조건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나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고서 잘 못하겠다. 그럼 이렇게 식으로 다 만들어서 하면 돼요.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지. 그래서 이렇게 직선 형태의 속도 그래프 정도는 식안 뽑아도 도형 정도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식 세우는 게더 골치 아프죠. 근데 만약에 이 직방이 필요하면 직방을 뽑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뭐 이렇게 3초 같은 거 나오면. 그래서 이제 여기 파트 끝났는데 여기 파트는 잠깐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뭐 배운 거냐?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거죠. 수직선. 이 수직선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이 속도를 정적분한 게뭘 의미하냐? 속도를 정적분한 건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위치의 변화량.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10초일 때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처음 위치에다가 이 10초 동안의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위치 구하는 거, 이거는 위치의 변화량.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어. 움직인 거리.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뭐 A초에서 B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이 속력을, 이게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양수가 되면서 무조건 크기가 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라고요. 이 속력, 그러니까 크기만 갖는 거지. 이 속력을 정적분하면 움직인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 근데 이게 끝내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어떤 속도 그래프가 있을 때, 이 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있을 때, 아, 어차피 속력이라는 게이 속도에다 절대값 씌우니까 이게 위로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프가. 그리고 절대, 이 정적분 해버리면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라는 건 그냥 이 속도가 이 X축으로 둘러싼 넓이에 뭔가 합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적분을 이그 물체의 움직임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약간 과학적으로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도 미분과 적분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한다라는 내용.